들어가겠습니다. 가격 지원 측에서는 저가가 균형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죠? 두 가지 중요한 요약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212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가격 지원 측은 평가사가 그 가격을 매길 때 법칙성과 지켜야 할 어떤 지침이죠. 그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내부적인 측면, 외부적인 측면에서 내부에는 균형, 외부는 적합이 제일 중요했죠. 이 두 가지 가장 유력하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이 가격 지원 원칙은 일반 경제 원칙에서 중점을 뒀어요. 근데 이제 적합과 채용의 원칙이 부동산에서만 고유 원칙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채용 원칙이 가장 주가 됩니다. 채용 원칙이 주가 돼서 이거와 관련돼서 밑에 가시면 토대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채용 원칙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자, 두 가지예요. 변동하고 뭐가 있죠? 예측. 그럼 자, 여기서 노리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자, 미래가 똑같습니까? 가격이 다 다릅니까? 이 세 가지가 등장해서 항상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시점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무슨 원칙이에요? 변동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기준 시점하고 시점 수정이 나오면 이건 변동이에요. 근데 예측은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이게 나왔거든요. 예측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장래가 나와줘야 돼요. 얘는 항상. 장래가 나오면 예측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체크됐죠. 변동과 예측은 이렇게 아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이죠. 균형. 내부적인 거. 그러니까 균형하고 적합이 가장 유력해요. 균형하고 적합. 얘를 뽑아서 여기 그다음에 자 외부적인 거에 적합을 같이 한번 묶어볼게요. 자 얘를 같이 묶은 이유가 얘를 바꿔서 내거든요. 그죠? 그럼 적합과 균형은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적합과 균형. 자 그러면은 이 균형이라는 자체는 이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 구성 요소가 잘못된 거죠. 구성 요소관. 그래서 이 생산 요소가 설계 설비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 내부가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내부가 나와야 돼요, 외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바꿔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적합은 자, 우리가 항상 봤을 때 시장 안의 주택.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안 맞죠. 그럼 외부 환경이 안 맞다는 거죠. 그 외부 환경과에 대한 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치유가 가능해요.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 그럼 얘는 무슨 적 감가와 관련되죠? 기능적 감가입니다. 얘는 치유할 수가 없죠. 그럼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죠. 그죠? 요거 두 가지. 그래서 경제적 감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내고. 이건 자체니까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가겠죠.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가고. 자, 이건 개별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바꿔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나가면 이제 그 학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외적과 경쟁하자. 그러면 적합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고. 균형은 내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합은 지우 들어가니까 그냥요. 이건 지역 분석. 기억 들어가니까 개별 분석이고. 얘는 기능적 감가죠. 얘는 경제적 감가 지우 들어가겠죠. 얘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지금 해놓은 거 뭔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고 비교해서 가져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이드로 가는 거는 기여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 선행하는데 이 기여한다는 거는 얘가 선행해요. 얘가 후행하고요. 자, 그러면 기여한다. 기여한다는 거는 7억에서 만약에 얘가 1억이다. 그러면 8억이 돼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생산비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이죠. 생산비 합이 아니죠. 그럼 12억이면 투자 하겠죠.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가 선행한다. 그 다음에 수익은 체증이에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하니까 이것도 얘랑 똑같이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죠. 그래서 수익 추진 체감. 그 다음에 수익은 항상 그냥이 돼요. 배분해줘야 돼요. 배분해줘야 되죠. 수익 배분. 그래서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4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 경영까지 있다면은, 자,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나중에 배분되죠. 나중에 배분되고, 지대라는 걸 배분되고, 얘네들은 가변 녀석이기 때문에 얘한테 임금을 먼저 줘야 돼요. 임금은 안 주면 딴 데로 이직하잖아요. 자본은 이자를 주고, 경영은 이윤을 줍니다. 자, 그럼 수익 배분은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잔여법 같은 우리가 순수익을 구할 때 토지잔여법을 구할 때 수익배분의 원칙을 또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나 잉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배분 찍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기여하고 수익배분이 다르겠죠? 자, 일로 보세요. 자, 이건 그냥이에요.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하는 거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수익을 배분하는 건 폐폐. 이건 그냥이에요. 배분이에요. 배분이죠. 그러니까 기여와 배분이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꿔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적합이 있고 외부성이 원칙이 있죠. 외부성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이 공원이 들었으면 긍정적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으면 부정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경쟁은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요. 경쟁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 대체 원칙과 수용급여 원칙 관련되고, 넘겨보세요. 사이드로 갑니다. 자, 수요공급의 원칙은 경제의 원칙과 간접적이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수요공급은 가격의 이중성이 나오면 수요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럼 가치는 일반적 가치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대체 원칙에다가 좀 체크해 보시면 이따 나오는데, 대체는 대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요거 다음에 동일수급권을 배우십니다.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같은 권역에서 대체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우리가 항상 대체관계라는 것은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을 가지고 대체를 따져요. 자, 그러면은 물리적 대체는 할 수가 없죠. 물리적 대체는 개별성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용도가 비슷해야 되죠. 용도와 기능. 기능은 효용입니다. 효용과 가격면에서의 대체죠. 자,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그죠? 이렇게 용기가. 그러면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만약에 5층짜리 건물인데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냥이에요. 효용이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 가격이 싼 거, 싼 거.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거, 있는 거. 효용이 큰 거 선택해요. 이거는 대체 원칙에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3방식 적용되는 건 우리가 비교 방식 때 가장 토대가 돼요. 거래사례비 부분이니까. 근데 원가 방식이나 수입 방식도 사례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3방식 다 적용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네. 기회비용을 반영하자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대체 원칙과 전제가 되는데, 자, 기회비용을 따져보자는 거죠. 기회비용. 그럼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니까 만약에 A와 B 지역이 주거용이고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 다 똑같대요. 근데 다른 거는, 자, 여기는 주거지만 사용하는데 여기는 상업지로 사용하는데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주거지만 있는 게 낫나요? 다른 용도가 있는 게 낫나요? 기회비용이 낫죠. 그럼 기회비용이 있는 게 높게 평가돼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들어보시면 도심 지역의 공업지 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보다는 그다음입니까? 시장 가격이 더 높습니까? 도심은 상업지로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회비용을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거라도 기회비용이 있느냐 없느냐. 도심지는 이제 우리가 또 상업지로도 사용될 수가 있으니까 주거지 상업지에 대한 이용을 포기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심에 다 가치가 높겠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214페이지로 가시면 채용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따가 부동산 특유의 원칙이에요.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이 칠판지게는 부동산이에요? 일반 재화예요?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운 데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들으면 얼굴 분발하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용도가 하나니까. 근데 토지는 용도가 하나야? 다양해. 부동산에만 나타내는 원칙이에요. 부동산에만. 그죠? 특히 적합도 마찬가지로 외부 환경이다.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고 일단 나올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찍으면 정답이 됩니까? 적합과 균형. 그죠? 그래서 제가 옳은 지문은 다 보고 틀린 지문은 다만 볼게요. 왜냐면 지금 설명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284페이지입니다. 자, 284로 가시면 15번에 가시면 답이 5번이거든요. 자, 밑줄 쳐보세요. 부지와 건물의 적응 상태라는 단어가 있나? 자, 그럼 일로 와보세요. 자, 지금 부지하고 건물을 봤다는 것은 자, 외부적이에요? 이게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이지 외부적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균형의 원칙 관련되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15번도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16번은 자,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이 2번을 보시면 채용의 원칙은 부동산 투기의 가격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5번이 틀렸어요. 자, 보세요. 예측은 그냥입니까? 장래가 나와야 됩니까? 현재의 이용 상태를 전제로 가는 게 아니죠.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에 어떻게 이용될 것을 전제로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요. 예측은 뭐가 나와야 돼요? 장래가 나와야 되죠. 과거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좀 희박합니다. 그러면 찍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18번 정도가 조금 우리 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묶어놨고 그 다음에 17번은 부동산의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기여예요. 자, 여러분 아까 7억짜리인데 1억을 투자해서 8억이면 안 하고 15억이면 하죠.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원칙이다? 기여의 원칙. 특히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인접 토지와 합병하게 되면 가치가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전체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따지는 게 기여의 원칙이거든요. 그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을 갖고 따지는 거죠. 정답 1번인가요? 그 다음에 18번 옳은 거 들어갑니다. 기억. 자, 경쟁의 원칙은 초과했는 지속성 여부의 부동산의 채용 상태를 판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순대국집이 굉장히 장사가 잘 돼. 줄을 쓰시오.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냥이야? 옆집이 또 생겨. 경쟁이 원칙에서 초과인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지속적 여부를 부동산의 채용 상태를 판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니는 기여의 원칙은 아까 위에 추가 투자의 여부를 판단했죠? 맞습니다. 자, 건축물의 설계 분량, 과잉 설비 이런 것들은 기능적 감가예요. 그럼 기능적 감가는 무슨 원칙? 균형 원칙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이거 기억나세요? 적합은 경제적 감가, 균형은 기능적 감가. 리얼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대체 원칙은 효용이 같으면 아까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있으면 가격이 싼 거 선택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디귿이 맞는 지문이죠. 근데 조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으려면 대체 원칙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좀 싼 걸 선택한다 이렇게 갔어야 되죠. 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고쳐주는 가격이 유사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가격이 싼 게 낫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외부 효과와 관련된 원칙은 무슨 원칙이에요? 적합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세 개인데 지금 미음은 좀 깔끔없지.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깔끔하지가 않죠. 효용이 같다면 가격이 싼 거가 대체 원칙이다 가셨으면 낫겠죠. 아시겠죠? 그죠? 조금 좀 표현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좀 이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19번이 기출입니다. 별표. 별표 쉬웠습니까? 자, 갑니다. 가장 옳은 거. 1번. 기여의 원칙은 생산비를 전부 합한 거예요? 기여도를 합친 거예요? 기여도 합친 거고. 자, 2번은 적합의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원칙이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부동산 가치는 내가 아니라
시장 수요는 외부적인 거죠. 그 주변 토지 이용에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이건 적합의 원칙에 들어가요. 체크하세요. 근데 요즘은 이제 외부 환경과에 대한 적합이지 요 지문이 좀 사라졌거든요. 근데 옛날 지문이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적합이다. 그 다음에 3번에 되기 쉬운데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이 결정된다는 건 수요공급의 원칙이겠죠. 수요공급이 들어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입 배분은 수입 배분한다는 게 없잖아 여기. 그냥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건 수요공급의 원칙이죠. 그냥 그렇게 가세요. 가시고 4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요소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구성요소예요. 아까 구성요소 기억나시죠? 이게 생산요소. 그러니까 생산요소나 구성요소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균형의 원칙입니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아까 예측은 어떤 게 중요했어요? 장래. 기대평균 현재 가치로 환원하죠. 체크하셨습니까? 별표는 치셨죠? 근데 요즘에 대한 경향은 좀 안 맞아요. 요즘은 이제 좀 끊긴 게 2번이 좀 끊겼습니다. 적합의 원칙의 정의가 이제는 외부적인 환경과의 적합이지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건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20번이 기출인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 중에서 찾으셔야 되죠. 3번은 맞죠? 자 칠판 보세요. 내부 구성요소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이 되겠죠. 4번이 틀었죠. 그럼 4번은 적합이 맞습니까? 균형이 맞습니까? 균형이 맞죠. 그런가요? 넘겨볼게요. 21번도 기출입니다. 기출이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전 페이지 문제가 이것만 보시면 사이드에 대한 스키다시에 대한 문제는 이걸로 끝내시면 돼요. 적합과 균형의 원칙이 거의 정답인데 얘네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21번 2번 부지와 건물 등의 구성요소 이건 뭐예요? 균형이죠 균형. 그런가요? 그 다음 2번 펜 들어보세요. 자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요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총 수익이 있어요 수익. 두 번째 배분이 있어요. 그럼 읽어보세요. 기여한다는 게 아니죠.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게 기여죠 이게. 이게. 봐봐 재밌게 봐봐 이게 기호고 페페페페페 이게 배분이잖아요. 기호와 배분은 달라요. 맞습니까? 다시 할게. 판토마임 한다. 이건 테테테 이거 이건 테테테야. 왜냐면 테테테가 토지 자본 노동에 배분을 하거든요. 기호 원칙이 아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수익 배분이죠. 그래서 아까 노동은 임금을 받는데 딴 데 이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먼저 배분을 해요. 하고 나머지를 토지로 간다는 거죠. 그죠? 토지 기속된다는 거죠. 무슨 원칙? 수입 배분 원칙. 그런가요? 3번 부동산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의 환경 있죠. 환경. 환경이 나오면 무조건 적합입니다. 외부가 생략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나왔던 집보다 얘가 이제 요즘 트렌드예요. 아까는 어땠어요? 그 전 페이지 가시면 뭐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 토지 어울린다는 거죠. 그거는 끊겼어. 그 지문의 적합의 원칙은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라는 21번에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적합의 원칙입니까? 적합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은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4번, 또 맞춰보세요. 초과에는, 땀새,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땀새, 경쟁은? 무슨 원칙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 들어갔잖아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얘도 한 번 나오고 이제부터 안 나와. 그래서 아까 순대국집이 장사가 잘 돼 그냥이야 초과연을 쳐먹어. 그럼 옆집이 생기지. 그럼 초과연 어떻게 된다?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윤이 많이 나오면 우리도 경쟁이 심해지죠. 그럼 다시 초과연이 소멸된다는 걸 갖고 가격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원칙이다? 경쟁 원칙. 자 5번은 쉬운데 부동산 가격도 일반 지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률이 따라서 변화. 상호 인간관계 변동. 그럼 무슨 원칙이니? 어떻게 알았어요? 변동이 들어갔잖아.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드로 나오는 애들은 거의 그 안에 답이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적합과 균형 외에는 사이드는 답이 있는 게 봐봐. 지금 이번에 수입 배분이었지? 수입 배분 동안 쳤잖아.
4번에 어디다 동그셨어? 깜짝아. 경쟁의 원칙이죠. 어. 5번에 어디가 동그셨어요? 변동. 변동의 원칙이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스키다시 사이드 애들은 그 정의가 그 답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적합과 균형 위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22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기능적 강가는 무슨 원칙? 경제적 강가는? 빨리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일로 와봐. 요거 기준 시점 있었죠? 무슨 원칙? 변동. 변동의 원칙이죠. 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갈게. 시점 나오면? 기능적 강가? 경제적 강가? 좋았죠? 그 다음에 23번에 뭐 박스가 하나 쳤잖아요. 쳤어요? 그리고 글씨가 좀 많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적합 아니면 균형이 답이에요. 그죠? 그럼 찍어보세요. 몇 번? 깜짝아. 적합 원칙이 답이 됐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적합 원칙은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겠죠?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래, 이 지역이. 그런가요? 근데 개발업자가 여기에다가 고급주택 지었대. 그럼 고급주택이 잘못된 거야? 외부 환경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이 안 맞는 거죠. 거래사례비교법에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용도 미치지 못하죠. 아, 대답해봐. 이 고급주택이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건 끌깔날 거 아니야. 내부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니까 적합이라는 거죠. 그렇지요? 그럼 넘겨봐요. 이게 다 기출인데 똑같이 해야 박스가 좀 길고 굉장히 내용이 많이 나오면 이건 뭐하고 뭐가 답이 될 가능성.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내 말 믿어. 최근의 경향이.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무조건 찍지 말고 한번 읽어보고 찍어야 되지. 그래서 딱 보니까 공인중개사 감은 아파트 매수자에게 110, 이것도 기출이야. 110제곱미터의 아파트에 대한 단가 같이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1990년 사용 승인한 아파트인데 최근에 건축돼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 화장실이 하나 적지. 대답해봐. 아까랑 들려. 아까는 뭐였냐면 저급주택이 고급주택에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 고급주택이 내부적인 잘못된 거야? 환경이야. 환경이 잘못됐는데 이건 안에 있는 내가 잘못된 거지. 그건 균형이야. 균형. 오케이 바리? 네. 그 다음에 냉난방에 많이 들었어. 그럼 선호도가 떨어졌어. 평가사가 어떤 원칙을 지켜야 돼? 균형이 원칙을 갖고 감정평가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25번도 기출이거든요. 그럼 25번도 뭐가 답이 될 가능성? 열받는 게 두 개를 집어넣는 게 열받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보세요. 그럼 일단 2번부터 볼까요? 균형의 원칙 구성요소 나왔어요? 경제적 강가 나오면 돼요? 기능적 강가 나와야 되죠. 칠판 봐봐. 칠판 진짜 환장하네 정말. 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 말 안 내려고 하니까. 이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5번에 2번이 경제적 강가 아니라 기능적 강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3번은 맞죠. 적합이라는 거는 인근 환경에 연을 받잖아요. 입지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26번은 한 20년 전에 거기 때문에 보지 마시는데 답만 보세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사가 매기는 거는 생산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시장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최대가치는 생산가치보다 시장가치에 추정하겠죠? 이거 안 나와. 이건 20년 전의 문제야. 아시겠죠? 그죠? 희박해. 근데 한번 어렵게 나온 게 294로 가셔서 한번 어렵게 나온 게 있었어요. 294로 가시면은 31번 있나? 찾았습니까? 요거 아까 그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셔서 215페이지. 215페이지 가셨어요? 가시면 자 거기에 따라봐. 중도적 이용. 그런 그 단어가 있나요? 장래 최고 최선의 이용을 가능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중도적은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채용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대기 과정에 대한 형체 이용 상태예요. 그럼 제가 찍어준 게 자 투기적 보유도 보라 그랬죠. 투기적은 경제가 성숙해서 최고 최선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이용인데 토가 투자와 잉여 투자가 바뀌어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은 최고 최선의 이용의 주된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쓰면 이건 뭐야? 초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넓은 토지 분리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잉여는 어떻게 돼요? 독립하여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31번에 4번을 보시면은
현존 지상 계량문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여 건물주와 다른 용도로 분리되어 독립할 수 있지, 없지. 없잖아. 그럼 이어 토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 번 나오고 이제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출 문제는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기출이 아니면 안 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것도 우리가 하기 싫은데, 여기, 싫은데 여기까지 보면은 머리 쥐나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잉여와 초가 그냥 다르다는 것만 보시는 거지, 깊게 보진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깊게 보다가 얘가 흔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적합과 균형에 맞추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시험 문제는 뭐와 뭐가 중요하다? 적합과 균형. 그죠? 그러면은, 랜덤으로 갈게. 외부 나오면 적합. 내부 나오면 균형. 지역 분석. 커닝 좀 해요. 커닝 좀. 아, 미치겠어, 진짜. 그죠?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적합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한 건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세요. 외적과 경쟁하자. 이건 내부적인 거죠. 균형을 이룬다는 거고, 요거는 경제적, 요거는 지역. 이건 기능적 감가, 개별적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답은 대답 잘해요, 그냥. 그죠? 기호 원칙은 생산비 합이에요? 기여도 합이에요? 기여도 합이고, 수익 배분은 퇴퇴퇴, 이거죠? 기여는 이거 한 거고, 추가 투자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예측은 어디가 나와야 돼요? 장래. 과거 현재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낸 걸. 그 다음에 시점 나오면 변동의 원칙을 지금. 아시겠죠? 그죠? 경쟁은 그냥이야,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 그래서 초과에는 경쟁을 초과에는 경쟁을 경쟁을 그죠? 그 다음에 수요공급은 수요공급이 나와요. 수요공급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수익체증도 수익체증 체감이 나와요.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이드는 거의 개 답이 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어디와 어디 원칙이다? 적합과 균형. 적합과 균형을 내도 틀릴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합과 균형이 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얘는 모음을 안 걸어요. 아까 채용이 어렵게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 출제원이 굉장히 고지식한 놈이에요. 왜냐면 지가 무슨 뭐 어디 뭐 진짜 무슨 뭐, 뭐 부동산에 무슨 뭐 뭔가 된 것처럼 냈는데,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적합과 균형을 내야지만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격제 원칙에서 하나가 뜨니까 반드시 가져가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기셔서 사이드로 넘기셔서 빨리 갈게. 식기 전에 가야 될 게 여기에요. 218페이지요. 식기 전에 가기 전에 218. 지금 배운 게 튀어나옵니다. 218. 218 찾았습니까? 그럼 자, 밑에 지역 분석 개별 따보세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적합 균형 아시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거 이제 사이드로 갈고 기능적 경제적 관계니까 어느 분석이 먼저 나와야 되죠? 지역 분석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볼게요. 자, 요거가 이제 응용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갑돌이가 이렇게 강남역의 사거리에 3번 출구에 있는 어떤 대상 부동산을 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이 대상 부동산부터 봐야 돼요? 지역부터 봐야 돼요? 대상 지역부터 분석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대상 지역을 분석하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건 지역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이에요. 자, 지역 분석은 표준적인 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로 100m 이용하거나 평균적인 표준적인 사용을 보는 거예요. 표준적인. 그래서 표준적인 이용. 이용이나 사용이나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용, 사용은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판정을 하고요.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수준을 알아봅니다. 가격 수준.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나와야 돼요? 얘는 수준이 나와야 돼요. 애드립인데, 따라서 표준. 수준. 이렇게 죽인다, 이거. 알겠어? 표준하고 수준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개별 분석으로 갑니다. 자, 개별 분석은 표준적인 이용이에요? 최이용이에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 자, 여기는
가격 수준입니까? 구체적인 가격입니까? 저기 가격이요. 가격이어서 자, 얘가 거시적이면은 얘가 미시적이죠. 미시적.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전체적이면 부분적이고 자, 이게 광역적이면 국지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얘는 무슨 적? 얘는 자, 가다 보면 노숙자분께서 거지가 있는데 굉장히 땀세요. 거지가 자, 미개하다. 거지는 미개하다. 자, 안 먹혀. 아씨,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읒 들어가니까 무슨 원칙이었어요? 적합. 무슨 적 강가? 경제적 강가. 그게 빠졌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무슨 적 강가? 기능적 강가 될 거예요. 집어넣으셔야 돼요? 넣으시고. 자, 얘가 선행하죠? 그래서 얘가 선행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잡을 수 있겠죠? 이 박스가 문제가 하나 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 선행하고 개별이 후행, 지역이 지역 요인 지역 특성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 개별 특성이죠. 지역 분석은 아까 표준적 이용이나 사용이 똑같죠.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채용에 대한 사용 판정. 지역 분석은 표준이 나왔죠. 그럼 가격 수준이 나와야 되죠. 근데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가격을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이 아까 제가 거지가 미개하죠. 거시적은 지역 전체적, 미시적은 개별 부분적.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것은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미시적은 숲을 봅니까? 그 안에 나무를 보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지역 분석은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 지역 분석은 부동성이죠. 인접성 관련되고 개별 분석은 개별성. 아시겠습니까?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냐? 자, 갑니다. 216페이지로 가시면은 216페이지에 거기에 지역 분석에 밑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필요성입니다. 궁극적인 이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요. 대상 부동산의 채용의 판정 방향 제시라는 단어가 있나? 배워줘 보세요. 자, 채용을 판정합니까? 판정 방향에 제시를 해줍니까? 방향 제시라는 거죠. 판정 방향 제시. 무슨 말이냐? 채용을 판정했다면 이건 개별 분석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이건 판정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희한하게 시험장 가시면 판정 방향이 제시만 보입니까? 채용만 보입니까? 그리고 이걸 개별 분석을 찍을 가능성이 많이 크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실력은 방향 제시가 안 보여요. 그냥 채용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머, 채용 개별 분석이다. 후계체. 그 다음에 얘네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례자료의 수집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지역 분석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그 동일 수급권은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서로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사례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정의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무슨 수급권을 파악해야 돼요? 동일 수급권. 그 안에서 사례를 가져오죠. 사례를 갖고 오는 최원반권으로서 지역 분석이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 이제 전체고요. 가장 유력한 거는 내가 찍어드릴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나와요. 반대로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인근 지역은 뭐가 속해 있어요? 대상. 유사 지역은요.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걸 내도 틀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단이에요. 어떻습니까? 인근 지역은 뭐가 속해 있죠? 대상.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죠. 그래서 내가 요 대상 부동산이 강남역에 있으면은 강남역 내에서 갖고 오는 거죠, 사례를. 근데 없어요. 그냥입니까? 유사 지역으로 갑니까? 유사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않고요. 이 사례만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찍어줄게. 인근 지역 정의, 유사 지역 정의 나와요. 그런가요?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죠. 가치 형성 요인에 지역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나왔습니다. 개별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까? 지역 요인이
같은 거지 개별 요인이 같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강남역하고 역삼역 중에서는 어디가 더 상권이 더 좋을까요? 강남역이죠. 그죠? 안 가보셨어요? 가봤어야 되는데. 강남역 중입니다. 대학교 때 그죠? 나이트클럽도 많고 좀 화려합니다. 그죠? 그럼 강남역이 더 상권이 좋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100점으로 보고 여기를 80점으로 본다면 지역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인근 지역은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겁니까? 개별 요인은 달라요.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개별성에 의해서 그냥입니까? 다릅니까? 자, 얘가 100이면 얘가 80이 될 수 있죠? 그럼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럼 얘도 100점이고 얘도 100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짜세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지역 요인까지 건드렸어요. 개별 요인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나온다면 일단 중요한 건 1순위가 그냥이야 대상에 속해 있어. 이질적이야 동질적이야. 동질적으로 이질적을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더러운 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으로 고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4개 고갈이 되니까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냐, 안냐를 계속 내다가 지역 요인을 건드리게 된 거예요. 무슨 요인이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지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건 아니죠. 개별이 공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오른쪽 유사지역 있어? 유사지역은 어떤 게 키포인트야?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죠. 그렇죠. 당연히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건 유사지역이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 저자도 유사지역에 다른 거 있긴 해요. 근데 이걸 안 내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유사지역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인근에 인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원금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사지역은 인접해야 됐다는 말은 틀립니다. 동의수급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유사지역은 거리, 이 원근에 대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동의수급권만 있어야 되지, 반드시 인근 지역과 유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인접해야 된다면 X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은 뭐 여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밑에 맨 밑에 가보세요. 216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은 인근 지역의 경계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면 가격 판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나요? 요거 나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봐봐. 인근 지역이요. 넓어요. 다시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그럼 사례가.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져요. 가격이 신뢰성이 떨어지죠. 근데 너무 좋으면 그냥입니까? 사례는 적습니까? 근데 가격 수준은 높다는 얘기예요. 가격의 신뢰성은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가격 판정이 어렵고 사례 구하기는 쉽다는 얘기죠. 이것도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가, 따라해보세요. 성성세천학.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앵야! 엄마 수고했어! 그러지 않죠? 성장하면서 성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가가 있으면은, 내용 요소가 이제 100년 정도로 와요. 자, 그럼 어디 지역이 막 재개발되면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이게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비 막 높아지죠. 그래서 입주민 소득 수준이 높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신축 부동산이 거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가 신축 부동산.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하겠다면 상향여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향여가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성숙기는 어떻게 돼요? 성숙기는 더 이상 안 올라가죠. 가격이 안정돼 있어요. 최고로 높고 입지 경쟁이 안정된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쇠퇴기로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 시장성이 감퇴돼서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 되어가립니다. 수수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러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겠죠. 무슨 여가가 발생합니까? 하향여가 발생하죠. 그런가요? 하향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재개발이 시작될 수가 있죠. 자,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세태기가 재개발된다면 우리가 천익이 악화기는 도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소 새로운 성장기로 도래할 수 있고요. 천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천익이는 하향여우가 시작되어 하향여우가 활발해요. 그 여기서는 이제 수요들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약간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것이 성장기만큼 상승이 아니라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악화기로 간다면 이제 슬럼화 직전까지 간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성성세천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성장기는 신축이고요. 여기서부터 중고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자 천이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람들 세태할수록 그냥이요 천해져요. 천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벼운 상승이지 성장기만큼 상승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 갈게요. 동일수급권은 가장 중요한 건 대산물과 대체 경쟁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인근 지역 유사적이 포함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런가요? 넘겨봅니다. 넘기시면 주거지서부터 쭉 나열되어 있죠? 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주거지는 통근이 가능해야 돼요. 통근이 중요합니다. 통근. 통근이 유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도심에 서울이라면 요즘 1시간 내면 가잖아요. 4시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럼 어디가 키포인트예요? 통근. 통근이 일치해야 됩니다. 다만 출생 생육에 따라서 우리가 그 품위 명성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좁아지기도 해요. 고급은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좁잖아요. 그죠? 일반은 좀 넓고 상업지는 배후지가 상권이죠. 배후지. 상업지는 배후지 상권의 규모에 따라서 동일수권을 파악할 수가 있죠. 공업지는 이제 생산과 판매 비용이 경제성이 대체관계인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 후보지 이행지가 잘 나와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그냥입니까? 바뀌는 과정 중입니까? 과정 중이에요. 자, 아까 여기가 다 상업지역이죠. 그럼 우리가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요. 자, 그럼 농업지가 상업지로 바뀐 거는 선을 넘었죠. 이거 무슨 지죠?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주거용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거는 이행지가 되죠. 간에서 바뀌니까. 맞나요? 그럼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후로 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건 선수도가 낮은 경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의 원리는 평가는 원칙은 그냥입니까? 후로 가는 게 원칙입니까? 후로 가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후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상업지의 동일수권을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주변 용도지역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예외는 10년째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예외예요. 10년째 안 바뀌면 자 상업지로 보여요? 농지로 보여요. 그럼 전으로 보이지 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갑돌이가 고시생이야. 그럼 아직 판사와 검사가 됐어? 바뀌는 과정 중이야. 과정 중이야. 판사와 검사가. 그러면 판사의 검사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죠? 장래의 가치가 후가치가 있는 거지. 우순이가 그냥이야. 달라붙어. 자 이게 스레바로 보여. 고급 승용차로 보여. 추링이 고급 저택으로 보이죠. 그래서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냥 예외가 있어. 10년째 안 바뀌어. 그러면 승용차로 보여? 스레바로 보여요. 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환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전환 후로 가는 게 원칙인데 다만 성숙도가 낮아서 10년째 안 바뀌어. 그러면은 농지로 보여? 상업지로 보여? 농지로 보여요. 그렇죠? 스레바로 보여요? 승용차로 보여요? 스레바로 보여요. 그래서 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되셨나요? 되셨고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낮추세요. 지우시면 가만히 낮추세요.